안녕하십니까. 소변시원TV 윤성국 원장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남자들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호르몬이죠. 이제 50대에 들어선 남성분들이시라면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성욕이 떨어지고 발기력도 약해지고 정액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는 것도 느껴지고 혈관 탄력이 줄어들어서 혈압도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또,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잘안 되어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피로해소도 잘안 되고, 면역력도 약해져서 한번 염증이 생기면 잘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꼭 성기능 문제가 아니더라도, 남자라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성 호르몬 수치를 잘 관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먹기만 해도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는 식품 세 가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들 정장으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남성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꼭 필요한 미네랄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어떤 미네랄은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핵심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애초에 남성 호르몬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성욕도 감소하고 활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미네랄은 남성 호르몬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호르몬이 있어도 몸에서 제대로 작동하지를 못하니까 만성 피로와 무기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미네랄은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고 정자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해지면 정자의 질이 나빠지면서 전반적인 남성 건강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자왕으로 거듭나시려면 요세 가지 미네랄을 균형 있게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세 가지 미네랄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 중요한 미네랄들은 어떤 음식에 몽땅 들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성 호르몬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네, 바로 고환입니다. 그리고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을 생성할 때 필수적인 미네랄이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남성 호르몬이 생성되지를 않기 때문에 남자라면 아연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데요. 아연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굴, 소고기, 호박씨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굴은 100g당 아연 함유량이 약 78.6mg으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아연 공급원입니다. 반면 소고기는 4.8mg, 호박씨는 7.8mg 정도의 아연을 함유하고 있어서 굴과 비교하면 그 양이 현저히 낮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의 하루 아연 권장량이 11mg 정도이고 운동량이 많거나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에는 15mg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 아연 권장량을 채우려면 날마다 굴을 2개 내지 3개 정도 먹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굴을 섭취할 때는 생굴을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여기에 레몬즙을 곁들이면 아연 흡수율이 더욱 증가합니다. 반면에 굴을 튀기거나 과도하게 조리하면 아연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연 상태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자왕이 되시려면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데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네, 남성 호르몬은 활성화시키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작용하는 미네랄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시금치, 바나나, 다크 초콜릿이 있습니다. 시금치는 100g당 약 79mg의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고, 남성 호르몬 활성화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는 100g당 약 27mg의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고, 운동 후 피로회복이나 테스토스테론 감소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다크 초콜릿은 100g당 무려 228mg의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으며 혈류 개선과 남성 호르몬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 마그네슘 권장량이 400에서 420mg이며 운동을 자주 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는 450mg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권장량을 채우려면 다크 초콜릿을 200g 정도 매일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시금치, 바나나, 다크 초콜릿이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달라서요.
마그네슘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세 가지 음식을 적절하게 같이 먹는 겁니다. 바나나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고요. 시금치는 익혀서 반찬으로 먹으면 좋겠고, 다크 초콜릿은 85% 이상의 고함량 제품을 선택해서 하루에 20에서 30mg 정도 섭취하면 적당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정자왕으로 가는 문턱까지 왔습니다. 정자왕이 되려면 남성 호르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정자의 질을 개선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 바로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브라질너트, 연어, 계란이 있습니다. 브라질너트는 100g당 약 1917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을 함유하고 있어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셀레늄 공급원입니다. 반면 연어는 100g당 약 36.5마이크로그램, 계란은 계란 한 개당 약 15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을 포함하고 있어 브라질너트와 비교하면 엄청 큰 차이가 납니다. 보통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 셀레늄 권장량이 55마이크로그램이며 셀레늄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독성이 될수 있으므로 하루에 4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해서 먹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셀레늄을 충분하게 섭취하려면 브라질너트를 하루 2개에서 3개 정도 먹는 게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계란으로 섭취하시려면 날마다 계란 4개 정도를 먹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고 활성화하며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식품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굴, 다크 초콜릿, 브라질너트. 이 3개만 제대로 섭취해도 남성 호르몬 관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 번째, 굴은 아연이 풍부해서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인 식품입니다. 그래서 하루 굴을 2개에서 3개만 먹어도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충분한 아연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크 초콜릿은 마그네슘이 풍부해 테스토스테론을 활성화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85% 이상의 고함량 다크 초콜릿을 하루 20에서 30g 정도 섭취하면 남성 호르몬이 구안해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이 풍부해서 남성 호르몬 수치를 유지하고 정자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하루에 2개에서 3개만 먹어도 필요한 셀레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서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